나는 그냥 그런 짓에 아 취가 취입을 얘기하더라고. 나 아는 형 후배거든. 근데 이제 자기가 아 후배 잠깐 올 건데 커피 한잔 마시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후배 오면 뭐 이것만 하면 준다 된다 그래갖고 그 우리 아파트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후배가 오는 거야. 그러면 뭐 막 얘기하다가 뭐, 안 그래도 뭐 서울 갔다가 제동이고 뭐 부탁은 아니고 뭐 하나 해줬다 그러는 거야. 그러면서 뭐 뭐냐고 그리 막 얘기하는데 가로세를 놓고 얘기하더라고. 그래갖고 자기가 김영호라는데 불러갖고 제동이랑 한바퀴만 뭐 돌려라 그랬어. 한바퀴만 돌려? 한바퀴를 돌리라 그랬어. 전화를 뭐 KBS에서 불렀대. 이제 제동이가 전화해가지고 불러내고 이제 그래서 법을 줬다 지가 그러더라고. 근데 그걸 내가 나중에 용호 형한테 물어봤어 한번. 그랬더니 진짜더라고.